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현지 스님들이 한국 사찰 음식을 맛보고 친환경 식사법인 바로 공양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달여 동안 수도 방콕에서 열린 한국 문화축제에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이 초대된 건데요. 한창희 리포터가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무 장아찌를 썰어내는 정갈한 손길.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으로 지정된 정관 스님이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장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했고 김치도 잊지 않고 메뉴에 올렸습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에 한국 사찰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표고버섯 조청조림과 애호박 두부찜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찰 요리가 태국 전통 소반 칸똑에 올려지고 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는 탁발에 익숙한 태국 스님 100여 명이 바로 공양을 체험해 봅니다. 음식을 원하는 만큼만 덜어내 남기거나 소리내지 않고 식사하는 친환경 식사법입니다. สำคัญอย่างยิ่งด้วยเหตุที่ท่านใช้ภัตตาหารหรือใช้อาหาร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เป็นการฉลองวันชาติของท่านมาถวาย 공양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이런 거를 함께 정성과 그 맛을 느끼시는 그 과정이 부처님 당시 때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찰 음식으로 많은 인연을 가졌지만 태국에 있는 그 왕궁 사원 여기에서 스님께 바로 공양 올림을 부처님의 그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된 올해.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수도 방콕에서는 한 달여 동안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찰 음식 체험과 한복 모델 선발 대회부터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한복을 기증하는 자리까지 우리 문화를 알리고 현지 사회와 교류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สไตล์ทั้งอาหารทุกอย่างมันเป็นของเกาหลีคือไปหมดแล้วแต่ว่าไม่ได้ในทางที่ไม่ดีนะคะรู้สึกว่ามันเป็นทางที่ดีพัฒนาให้คนได้เห็นสีสันมากขึ้นแล้วก็แต่พอได้มาสัมผัส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แล้วก็เห็นว่าชุดฮันบกเนี่ย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ง่างามในแบบที่แตกต่างกันมากเลยอะค่ะ ทำเทวกันในเจริญเติบโตของบรรยากาศ10ปีนี้เนี่ย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ง่างามในแบบที่แตกต่างกันมากเลยอะค่ะ 그리고 내년도가 또 이제 국교 수교한 지 65주년대는 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행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한류 열풍 속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태국. 남은 축제 기간 국악 공연과 한국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달 중순까지 태국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